자, 교재 40페이지죠. 권리변동의 원인에 가지고 법률요건, 법률사실이 나오고 있죠. 자, 예를 들어 설명드려 볼게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다. 근데 갑이 이 건물을 팔고 싶어요.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내 건물 살래? 청약이라는 의사를 표시한 거죠. 자, 을이 갑의 건물을 가서 보니까 마음에 들어요. 좋다, 내가 네 건물을 사겠다. 승낙이라는 의사를 표시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갑과 을은 매매 계약을 한 거죠. 매매라는 계약을 체결하게 된 거죠. 그럼 다 끝나느냐? 그건 아니죠. 자, 이제 매매 계약이 체결됐으니까 갑은 을에게 뭘 해야 되죠? 죄송합니다. 을은 갑에게 뭘 해줘야 됩니까?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되죠. 또 갑이 을로부터 매매 대금을 다 받았다면 갑은 을에게 뭘 해줍니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대금을 지급하고 이전 등기를 해주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법률 효과라고 해요.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왜이 사람들이 대금을 지급하고 왜 이전 등기를 해주게 됐느냐? 요 매매라는 계약을 했기 때문인 거죠. 요걸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법률 요건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요 매매라는 계약을 가만 뜯어봤더니 그 안에는 청약이라는 의사표시와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있죠. 이런 거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법률사실이라고 해요. 그럼 결론이 났어요. 청약, 승낙과 같은 법률사실이 모여서 계약이라는 법률 요건을 만들고 법률 요건이 만들어지게 되면 대금을 지급하고 이전 등기를 한다. 일정한 법률 효과가 생긴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따라서 법률 요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 법률 사실의 집합, 법률 사실의 총체를 우리가 법률 요건이라고 하는 거고요. 또 법률 사실은 뭐냐면, 요 법률 요건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적인 사실들을 우리가 법률 사실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개별적인 사실인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법률 요건이 만들어지게 되면 일정한 효과가 생기는 거죠. 교재 한번 읽어볼까요? 자, 40페이지 1번 법률 요건입니다. 읽어볼게요, 제가요. 법률 요건이란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케 하는 원인으로서 개개의 법률 사실로 구성된다.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이 만들어지고 법률 요건이 만들어지면 일정한 효과가 생긴다죠. 2번 법률 사실입니다.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을 우리가 법률 사실이라고 한다. 이렇게 나오죠. 자, 우리가 앞으로 민법을 공부한다는 것은 요걸 다 공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법률 사실도 공부해야 되고, 법률 요건도 공부해야 되고, 법률 효과도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 민법을 공부한다는 것은 요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를 공부하는 과정이 결국은 민법을 공부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하는 단계에서 뭐부터 공부하냐면 법률 사실부터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교재 41페이지 오시면 법률 사실의 분류에서 쭉 설명이 나오고요. 이런 법률 사실의 분류해가지고, 우리 교재,
사신에 분류해가지고 이게 또 표로 40세 페이지에 또 표로 만들어져 있고 그러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일단 한번 보자고요. 자, 표는 나중에 정리할 때 쓰시는 거예요. 그죠? 자, 보자고. 자, 법률 요건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적 사실들을 우리가 법률 사실이라고 하는데 크게 둘러나뉘어요. 용태라는 것하고 사건이라는 것으로 나뉜다. 나누는 기준은 뭐냐 하면 사람의 정신작용이에요.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있는 거, 껴들 수 있는 걸 우리가 용태라고 하고요.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없는 거, 껴들 수 없는 걸 우리가 사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또 여기서 또 우리가 흔히 쓰는 말과 뜻이 다른 게또 나왔어요. 우리가 뉴스 시간에 사건 사고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나오면서 맨날 개똥이가 말똥이를 칼로 찔러 죽였다 이런 게 나오는데, 법적으로는 개똥이가 말똥이를 칼로 찔러 죽이려면 개똥이의 정신작용이 개입돼 있으니까 그것은 용태지 뭐는 아닌 거예요? 사건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라는 개념도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용어와 뜻이 다른 거죠. 자, 먼저 쉬운 사건부터 볼 건데 43페이지를 한번 보죠. 43페이지. 자, 이렇게 나왔죠. 43페이지. 사건은 사람의 정신작용과 관계없는 사실로서, 다시 말하면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없는 사실로서 법률에 의하여 그 효과가 부여되는 법률 사실이다. 이렇게 나와있죠. 다시 말하면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없는 법률 사실을 우리가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사건이 뭐가 되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시간의 경과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사람의 정신작용이 뭐될수 없어요? 개입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다,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다, 취득시효가 완성됐다, 변제기가 도래했다, 인간이 성인이 됐다, 성년자가 됐다, 만 19세가 됐다, 이러한 시간의 경과는 다 뭐가 되는 거죠? 사건이 되는 거죠. 또 자연현상도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자, 누가 누구를 칼로 찔러 죽이는 것은 사람의 정신장애에 개입돼 있으니까 용태지만, 인간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거죠. 죽는 문제에 대해서는 안 죽을 수 없는 것이니까 사람의 정신장애에 개입될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의 생사는 자연현상으로서 사람의 정신장애에 개입될 수 없다. 사건이 되는 거죠. 여름 되면 덥고 겨울 되면 춥다, 또는 해는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진다, 이런 것들은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없으니까 사건인 거죠. 자, 사건 중에서 수험적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부당이득이에요. 자, 부당이득을 부당한 이득, 잘못된 이득 이렇게 이해하시면 나중에 손해배상할 때 손해하고 헷갈려요. 부당한 이득이란 말이 정확히 말하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히 말, 좀더 정확한 말은 원인 없는 이득입니다. 그래서 원인 없이, 이유 없이 취득하게 되는 이득을 우리가 부당이득이라고 해요. 그럼 원인 없이, 이유 없이 취득했다라는 말 속에서 이것도 사람의 정신장애에 개입될 수 없는 뭐로 평가되는 거죠?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부당이득은 사건입니다. 참, 사건이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사람의 정신장애에 개입되는 법률사실 우리가 용태라고 하는데 둘로는 아닙니다. 외부적 용태와 그 다음에 내부적 용태로 나뉘어요. 물론 사람의 정신작용이 밖으로 표출되고 있으면, 사람의 정신장애 밖으로 보여주고 있으면 외부적 용태라고 하는데, 우리가 쓰는 말은 행위라고 하는 거죠. 행위. 따라서
행의 법적 개념이 나와 있는데 행이란 사람의 정신작용이 밖으로 표출되고 있는 걸 우리가 행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부적 용태, 사람의 정신작용이 머릿속에 머물고 있는 걸 우리가 내부적 용태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의식이에요. 의식, 생각 이 정도죠. 자, 교재는 외부적, 내부적 용태를 의사적 용태, 간념적 용태에서 내용들을 막 나눠놨거든요. 그럼 뭐 책을 후지게 안 쓰려고, 좀 좋아 보이게 쓰려고 넣은 것이고 수험적으로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그냥 그런 건 나누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는 사람의 정신장이 머릿속에 머물고 있으면 내부적 용태 의식이라고 한다. 한 가지만 잊지 말자고요. 여기서 선의학이죠. 선의, 모르고 있는 정신상태. 악이, 알고 있는 정신상태. 그것도 언뜻 일반 단어 뜻이 다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선의 제3자 그러면 모르고 있는 제3자. 악의 제3자 그러면 뭐예요? 알고 있는 제3자. 선의가 뭐라고요? 모르고 있는 정신상태. 악의가 뭐라고요? 알고 있는 정신상태죠. 이건 끝이에요. 그 다음 외부적 용태 행위가 둘로 나뉘어요. 적법행위와 위법행위로 나뉩니다. 자, 개념은 그 행위가 법에 반하지 않는다, 법에 적합하다, 이름을 우리가 적법행위라고 하고요. 법에 반하게 되는 행위를 우리가 위법행위라고 해요. 위법행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입니다. 요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도 구체적인 내용은 시험 범위가 아니지만 오늘 말씀드리는 건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채무불이행이 뭐냐? 고의나 과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못하는 걸 우리가 채무불이행이라고 한다. 위법행위입니다. 불법행위는 뭐냐?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걸 우리가 뭐죠? 불법행위라고 한다. 제가요,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빗길에 미끄러져가지고 지나가는 행인을 치었어요. 그러면 저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으니까 저 행위는 뭐가 되는 거죠? 불법행위가 되는 거죠. 요 개념 잊지 마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또 수험적으로는 위법행위여야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손해배상. 우리가 손해보상과 손해배상의 차이점은 위법한 사람의 손해를 보존해 주는 것은 손해배상. 위법하지 않은 사람이 적법한 사람이 손해를 보존해 주는 건 손해보상이에요. 따라서 손해배상이라는 개념이 나오려면 반드시 그 사람이 뭐 해야 돼요? 위법해야 돼요. 따라서 위법행위여야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우리 민법의 위법행위는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죠. 따라서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둘 중에 하나여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또 둘 다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고의나 과실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우리 민법상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적법행위죠. 저희 교재 43페이지에 이 적법행위에 대해서 핵심 강의 노트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해 드렸어요. 왜 그런 겁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법률 사실과 관련돼가지고는 이 적법행위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적법행위는 다시 둘로 나뉘어요. 법률행위라는 것하고 뭐로 나뉘냐면 준법률행위라는 것으로 나뉩니다.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의사표시예요. 그 행위 속에 의사표시가 들어있으면 법률행위고요. 그 행위 속에 의사표시가 들어있지 않으면 준법률행위입니다. 그럼 의사표시가 뭐냐? 의사표시란 의사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을 의사표시라고 하고요. 요 의사를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원하는 바, 바라는 바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된 거죠.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 뭐예요? 의사표시인데 고개 들어있으면 뭐가 돼요? 법률행위. 그게 없으면 뭐가 됩니까? 준법률행위가 된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죠? 물론 조심할 것은 요 의사표시가 뭐예요? 법률사실이에요. 의사표시에 의해서 만들어진 요 매매, 이게 뭐죠? 법률행위거든요. 법률행위는 뭐죠? 법률요건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기서 얘가 일로 와야 돼요. 의사표시로. 그죠? 의사표시로 나와야 되는데 설명이 편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은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의사표시가 법률사실이고 의사표시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법률행위는 법률요건인데 그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 중요한 건 아니고 잊지 말고는 법률행위가 되려면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 법률행위가 없는 것이 뭐예요? 준법률행위다. 그죠?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아, 아가씨 참 이쁘시네요. 이건 의사표시 아닙니다. 왜요? 제가 원하는 게 없잖아요. 의사표시가 뭐라고요?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거잖아요. 아가씨 저와 커피 한잔 하실래요? 이건 의사표시입니다. 제가 뭘 원합니까? 커피 먹기를 원하죠. 그 집이 참 멋있습니다. 이건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그 집을 저에게 파시겠습니까? 이건 의사표시겠죠. 그죠?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이거는 뭐죠? 의사표시지만 참 섹시하십니다. 이것도 뭐죠? 의사표시가 아닌 거죠. 아저씨 참 멋있네요. 이건 뭐죠? 의사표시가 아니지만 아저씨 참 멋있는데 저와 결혼해 주실래? 이건 뭐예요? 의사표시인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법률행위의 효과는 의사표시에서 결정됨을 알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원하는 바에 따라서 효과의 결정됨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커피 먹자 그랬어요. 좋대요. 그럼 둘이 뭐 먹습니까? 커피를 먹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해달라 그랬어요. 좋대요. 그럼 둘이 뭐 합니까? 결혼하잖아요. 집 파세요. 좋대요. 그럼 뭐 하죠? 집 사잖아요. 다시 말하면 결혼하길 원하면 결혼하게 되고 커피 먹기를 원하면 커피를 먹고 건물을 사기를 원하면 건물을 사잖아요. 그럼 결국은 의사표시 효과는 법률행위 효과는 무엇에 의해 의사표시 원하는 바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의사표시가 들어있는 적법행위가 법률행위인데 그 법률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의사표시. 다른 말로 하면 원하는 바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거 우리가 다음 강의 때 자세히 봐야 돼요. 자, 이번 강의 때는 뭐죠? 준법률행위. 자, 준법의 개념 뭐예요? 의사표시가 없는 적법행위가 뭐죠? 준법률행위인 거예요. 효과는요? 준법률 속에는 의사표시가 없네요. 준법률 자체는 효과를 결정해 줄 만한 요소가 없네요. 따라서 준법률 효과를 알려면 뭘 봐야 되냐면 법률 규정을 봐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준법률행위는 효과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자, 교재 한번 읽어볼까요? 자, 교재 몇 페이지시냐면 몇 페이지냐면 41페이지죠. 41페이지 중간에 나 준법률행위입니다. 읽어볼게요. 의사표시가 없는 적법행위를 준법률행위라 하며 행위자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다른 말로 하면 의사표시에 관계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효과가 부여된다. 다시 말하면 의사표시가 없는 적법행위를 준법률행위라고 하는데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자, 그러면 이러한 준법률행위가 뭐가 있느냐? 의사의 통지는 준법률행위입니다. 이미 확정된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거, 이미 확정된 의사를 상대방에게 표시하는 것을 우리가 의사의 통지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의사표시하고 개념적 대단히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건 외우실 건데 각종 최고와 거절이 의사의 통지다. 최고는 뭐죠? 독촉입니다. 독촉. 독촉, 촉구, 지랄거리는 거. 다시 말하면 의사의 통지는 준법률행위인데 최고와 거절이 있다. 두 번째, 관념의 통지죠. 자, 관념의 통지는 준법률행위인데 뭘 말하냐면 사실의 통지입니다. 객관적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것을 우리가 관념의 통지라고 해요. 사원총회 소집 통지는 대표적인 관념의 통지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2020년 21년 1월 5일 오후 2시에 사원총회를 개최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저는 오후 2시에 사원총회를 개최한다는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는 거니까 그게 뭐죠? 관념의 통지, 사실의 통지인 거죠. 대리권 수여의 통지도 관념의 통지입니다. 대리권을 주고 제가 땅 주인한테 전화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제 친구 개똥이가 갈 건데요. 그 친구가 저의 대리인이거든요. 그러면 개똥이가 저의 대리인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는 거니까 대리권 수여의 통지도 관념의 통지인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감정의 표시도 관념의 통지. 기분이 더럽다, 좋다, 나쁘다 그런 거죠. 법적으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용서하라 정도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사실행위입니다. 사실행위도 준법률행위인데 관념의 통지, 감정의 표시도 뭐죠? 준법률. 감정의 표시요, 관념의 통지가 아니라 감정의 표시는 뭐죠? 준법률 일종인 거죠. 자, 사실행위 개념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재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 어떤 행위가 있었을 때 그 행위를 왜 했는지 이유는 묻지 않고 그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행위를 우리가 사실행위라고 한다. 뭔 소리인가 싶죠? 의미 없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나머지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준법률행위 중에서 의사의 통지도 아니고 관념의 통지도 아니고 감정의 표시도 아닌 나머지 준법률행위는 우리가 사실행위라고 한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빨을 땄어요. 닦았어요. 이빨을 닦는 행위는 적법행위고 이빨 닦는 행위 속에 의사표시가 없으니까 준법률행위인데 이빨 닦는 행위는 요 속에 셋 중에 아무 곳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뭐로 들어가는 거죠? 사실행위로 들어가는 거죠. 뭐 야구를 한다, 운전을 한다, 여러분처럼 인터넷으로 수업을 듣는다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되는 거죠? 사실행위다. 다시 말하면 준법률행위 중에서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 감정의 표시를 뺀 나머지 준법률행위가 사실행위고 인간 행위의 대부분은 다 뭐가 되는 거죠? 사실행위가 되는 거죠. 자, 이러한 내용이 교재 44페이지에 정리됐으니까 보시기 바라고 정리한 의미에서 44페이지의 대표이지 한번 풀어볼게요. 자, 대표이지입니다. 법률 사실과 법률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임대차 계약은 청약이라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 앞질 성립하는 법률 요건이다. 다시 말하면 청약과 승낙은 법률 사실이고 청약 승낙에 의해서 만들어진 요 계약은 법률 요건이니까 1번은 맞는 질문. 우리 공인중개사 기출 문제입니다. 어떤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선의도 법률 사실이다. 선의 어디 있나요? 모르고 있는 정신한테 선의는 내부적 용태고 당연히 뭐죠? 법률 사실이겠죠. 3번 시간의 경과는 사람의 정신작용 구하지 않는 법률 사실이다. 자, 사건이란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없는 법률 사실을 사건이라고 하고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시간의 경과가 있는 거죠. 4번 무권 대리 행위의 추인 여부에 관한 상대방의 최고는 의사의 통지다. 어디 있나요? 각종 최고와 거절은 의사의 통지죠. 그죠? 따라서 맞죠? 답은 5번입니다. 자, 왜냐하면 준법률행위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준 법률의 중에 뭐가 있습니까? 최고였잖아요. 그럼 최고의 효과도 무엇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되죠. 당사자 원하는 바 의사에 따라서 효과가 결정되는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법률행위밖에 없잖아요. 또 5번 민법 제552조에 따른 상대방이 최고했음에도 해제권자의 통지가 없기 때문에 해제권이 소멸의 효과는 줄이면 최고의 효과는 당사자 의사에 근거한다. X고요. 답은 5번입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 때 이제 구체적인 요 법률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갈 거고요.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